여러분, 저뭐 달라진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허파니입니다. 여러분, 저 내일 수술해요. 무서워. 갑자기 무슨 수술이냐 하실 텐데요. 2010년에 양악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3, 4년 전에는 광대도 깎고 여러 가지 수술을 했는데 딱히 리프팅에 관련된 그런 걸안 하고 있다가 한 1, 2년 전부터 얼굴 살들이 좀 처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랴부랴 뭐 울쎄라니, 슈링크니, 입모드니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성비로 봤을 때 입모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입모드를 좀 여러 번 하고 있었는데요. 뭔가 좀 효과가 좋다가도 안 좋다가도 좀 들쑥날쑥한 것 같고, 좀 최근에 입모드를 했을 때에는 진짜 딱한 달, 한달 효과가 딱 있다가 볼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현재 저의 모습을 좀 담아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약간 애매해. 이렇게 잘 목을 거북이처럼 이렇게 빼고, 이렇게 입에다가 힘을 잘 주면은 괜찮은 것 같아. 허나, 제가 여기가 좀 짧은 편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중턱이 엄청 잘 생겨요. 여튼 저의 이 두꺼운 이중턱들, 달라진 저의 모습, 고고씽! 1 hour later. 일단 집에 와서 이거 땡김 풀었어요. 많이 걷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집 근처에서 미리 내려가지고 본죽 포장하고 한 3km인가? 2km인가 3km 일단 걸어왔고요. 땡김이를 딱 풀으니까 뭔가 중력이 스르르 적응하는 느낌? 밥 먹자마자 바로 또 땡김이 찰게요. 입에 그 소독약 있죠? 빨간 약. 가글하는 거? 그 맛이 자꾸 나가지고 솔직히 밥맛은 없어. 배는 고픈데 그 소독약 맛이 맴도네요. 제가 사온 거는 삼계죽이고요. 아니 뭐 수술 시간도 1시간도 안 걸리고 어쩌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만만하게 봤나 봐. 솔직히 아프기도 아프고 땡기미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고 귀찮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고 이러니까 너무 불편해요. 침 삼킬 때마다 여기가 약간 목 감기 걸린 느낌은 아니고, 목 감기 걸리면은 침 삼키면 여기가 아프다면 조금 더 위에가 아파요. 땡기미 때문에 지금 귀도 얼얼하고 불편해. 새 빠지기 어렵다. 주의사항이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딱딱한 거 먹지 말고, 부드러운 걸로 입 작게 벌리고 먹으래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 이틀차 아침인데요. 비스듬하게 자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밤부터 조금씩 더 붓더라고요. 너무 세게 맸나? 너무 답답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잠깐씩 풀러놨었거든요. 이거를 딱 풀면은 되게 땡땡한 느낌? 내일부터는 이제 요거 테이프를 떼고 방수 테이프 붙이려고 하니까 좀 좋아지겠죠? 멍이 여기가 좀 많이 올라왔네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여기에 있던 거즈 같은 게 슬퍼프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 알고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용기 내가지고 이렇게 떼보니까 피랑 이런 것 때문에 눌려 있었던 거라서 이렇게 뗐네요. 이렇게 숙여도 이거 그 많던 게다 없어졌어. 진짜 신기하죠? 붓기도 뺄겸 저녁 먹고 산책하고 있어요. 꽁꽁 싸맸어요. 안녕하세요. 목요일 날 수술했으니까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금, 토. 이틀 된 건가? 3일인가? 요 반창고를 3일째 떼라고 했는데 수술 당일이 첫날인지 다음날이 첫날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전하게 내일 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일차인데요. 오늘 이제 테이프 제거하고 방수 테이프 붙이고 세수하면 될것 같아요. 멍이 좀 노랗게 이렇게 내려온 것 같네요. 어머 아파요. 따가워. 아파요. 구렛나루 뜯기는 느낌. 구렛나루 이만큼 뜯겼어요. 구렛나루 왁싱까지. 따가워. 엄청 따가워요. 진짜 레이저 제모하는 느낌이야. 아파. 저는 친구 만나러 외출했는데요. 오늘 3일차라서
좀 더 붉은 느낌? 4일차인데요. 좀 어두운 데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노란 멍이 좀 많이 심하네요. 표정을 지으면 좀 요런 데가 아직 아파요. 5일째인데요. 이렇게 세수할 때 좀 만져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뭔가 울퉁불퉁한 느낌이 듭니다. 좋아지겠죠? 9일차고요. 11일째고요. 12일째입니다. 12일째. 근데 확실히 턱선이 진짜 살아난 게 느껴져요. 오늘 수술한 지 2주차고요. 멍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 같은 게 좀 울룩불룩하거나 뭉친 것 같은 거는 있어요. 이쪽도 이쪽에 이렇게 뭉쳐있고 여기도 뭉쳐있는 건 있고요. 아직까지 하품이나 재채기는 조금 무섭긴 해서 입을 많이는 안 벌리는데 먹는 거 정도는 이제는 괜찮아요. 웃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원래는 목 뒤로 젖히는 것도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방송에서 볼 때마다 확실히 턱이 갸름해지고 예뻐졌다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뭉쳐있는 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오늘은 한 달째인데요. 뭉쳐있는 게 조금 남아있긴 해요. 이쪽도 약간 뭉쳐있고 이게 뭉쳐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조금 주름이 지네요. 여튼 한 달째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갸름해졌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하고 살 빠졌다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두 달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제가 태국에 온 지도 벌써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정면에서도 굉장히 괜찮고요. 45도랑 옆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셀카를 찍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때에도 자신감이 훨씬 커졌고요. 예전에는 신경을 안 썼는데 보였다면 지금은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게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속상했던 경험이 뭐였냐면 태국에 오기 직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돼가지고 운전면허증 사진을 새로 찍는데 사진관에서 그러더라고요. 고개를 좀 내밀고 거북목처럼 이렇게 있어야지 이중턱이 안 보인다고. 예쁘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바른 자세로 어깨 펴고 가슴 펴고 턱을 당겼는데 거북목을 심하게 이렇게 해야 얼굴이 갸름하게 나오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지금은 아무런 불편함도 없고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3개월이 약간 더 지나고까지도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이 지방을 뺀 여기 볼 쪽의 자리가 약간 뭔가 만져지는 게 있더라고요. 멍울같이. 근데 처음에 수술할 때 그 안내서에 3개월 정도까지는 그런 짝짝이라든지 멍울, 감각이 좀 이상한 느낌 이런 게 있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얌전히 기다렸어요. 그동안 숱한 수술들을 하면서 정말 시간이 약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행히 지금 4개월 정도 된 지금 시점에는 아무런 멍울도 만져지지 않고 뭐 이상이 있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저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절대 성형을 권장하는 영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단지 제가 했던 경험을 공유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